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기에 바빴고 이 후보자 역시 중요한 대목에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성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도 없었다. 그래서 못했고 그나마 다행히 1975년에 대전에 가서 대전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판독을 받아서 겨우 원래대로 진실대로 됐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1971년도에 첫 번째 신체 검사를 받은 장소와 엑스레이 선의 정상이 나옵니다. 네. 신체 검사 중엔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행적증 절차가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60이 되는 그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고 있는 이 제 질문은 하나도 답변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복귀하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경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본부에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만큼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또 경찰로 채용되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채용기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 기자들 만나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내가 김영란법 통과시키겠다 여러 차례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녹취록이 나온 게 지금 황당한 얘기거든요. 아, 그런 녹취록 있으면 예, 공개해 주시죠. 아니요, 문제의 녹취록을 보면은 말이죠. 문제의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또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그렇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은 제가 기자들,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녹취록에 있는데 이따 들어드릴까요? 이 문제를. 네. 이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제 마음가짐이 또 기억 상태가 조금은 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3일째 수면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고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총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잘. 위원장님 그분에서 확인 좀 그 후보자께 해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번복이 저희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그 자신이 했던 발언 중에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에 의원님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질 자, 않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오늘 지금 1차예요. 40년 뒤 2년으로 1차입니다.
정말 제가 평소 정치하면서 닮고 싶은 정치 지도자 하면 이완구 우리 후보자였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걸 보고 아 정말로 이제 국정에 있어 중심에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후보님의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후보자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40년 동안의 그런 그 공직생활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본 결과 오랜 그 공직생활 과정 중에 단 한 건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언론관에 대한 그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 자신 평소에는 언론 없는 정부, 정보 없는 언론이라고 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한다는 어떤 분의 말씀대로 저 자신 언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윗사람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에이, 김 부장 해 안 해?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지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